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, 광천입니다. 충남 광천.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토굴 새우젓으로 상당히 유명한 곳이죠.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도 뭐 김장철이다 해가지고 우리 햇새우들, 어머니들 저렇게 포장들도 하고 계시는데 좀 시세도 어치기 되고 하나 해가지고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젓갈이 다 똑같은 젓갈이 아니네요. 뭐 육젓도 있고 오젓, 김치 오젓, 가격은 다 틀려요? 우리 저기 그거 있잖아요, 김장철에 담을 때 쓰는 거. 김장철에 일반적으로 배추김치 담을 때. 네, 일반적으로 추석에 많이 쓰는데 추석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해서 쓰는 거고, 맛있는 거는 오젓이 맛있어요. 오젓, 육젓, 오젓. 이런 건 키로 어치게요? 키로에 오젓 같은 경우는 빨간 거 약간 섞인 거 같은 경우는 15,000원. 깨끗하고 이거는 좀 짧죠? 네. 2만 원. 3만 원. 그러면 우리 김장철에 많이들 쓰는 거는?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요? 그런 건 가격대만? 가격대가 한 15,000원에서 2만 원, 25,000원, 3만 원대까지 많이 써요. 김장이? 네, 김장이. 15,000원부터서 25,000원까지. 그럼 네. 여기는 광천이 유명하잖아요, 토굴젓으로. 네. 그러면은 여기서 파는 건 거의 다 소비자 가격이죠? 소비자 가격이. 네. 그러면 지금보단 앞으로 명절 때 되면, 저 김장 때 되면 더 올라가나요? 아니요, 똑같아요. 똑같아요? 네. 그럼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광천에 있는 토굴 새우젓.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, 서현 토굴 새우젓이라고, 혹시라도 광천에 오시면은요, 이쪽으로 한번 방문도 좀 해주시고, 뭐 입금하시면 다 택배도 가능해요. 전국적으로, 전국적으로 가능하니까요. 예, 좀 많은 관심과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,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자,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